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전번 영상에 제가 로그4 J2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요. 간만에 좋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또 이제 한 이틀, 3일 동안에 발생한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안 담당자분들이 계속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패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 한 텀은 좀 쉬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도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뉴스였냐면요. 로프제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10개의 악성 코드 샘플들이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뉴스 같은 경우도 12월 13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악성 코드 샘플들은 계속 보여질 겁니다. 우선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제일 공격이 편한 것은요, 시스템의 악성 코드를 씹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명령어들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모트로 우리가 RC 취약점이기 때문에 원격에서 하나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스템을 한 방에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를 이제 씹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덜 남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격에서 만약 공격을 진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IPS나 이제 SS 로그, 이제 아파치 SS 로그겠죠. 우리가 웹 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남기 때문에 차단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씹고 우리가 이제 백도어 형태로 이제 리모트로 이렇게 리버스 커넥션을 해서 요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악성 코드들을 심게 되고, 이 악성 코드들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장담 못 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본넷 형태일 수도 있고, 랜섬웨어 형태일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코인 채굴을 이제 목적으로 씹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채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원격으로 뭔가 자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CPU나 GPU를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원에 대한 영향들을 딱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CPU가 뭐 95%, 뭐 100%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굴에 관련된 그런 악성 코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악성 코드 샘플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블로그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모은 게 뭐냐면은 허니팟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허니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안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예, 보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공격자가 이게 임의적으로 만든 시스템인지 모르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니팟 시스템들을 제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일 접근이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해요. 뭐 DMZ 구간에다가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망을 좀 따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최대한 포트들을 공개를 많이 해가지고 공격들을 하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 공격들을 하게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통계들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거나 이런 로그들이 계속 공격 로그들이 쌓이는 것을 보고 이제 미리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허니팟 시스템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 있을 때 제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리서치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허니팟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심죠. 그래서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최신 공격 기법들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스캐너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이 이 허니팟 시스템에다가 이제 공격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 어떤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일부러 설치를 하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뭐 독일, 네덜란드, 뭐 미국 쭉쭉 있고 우리나라 없습니다. 이런 것 같고, 스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통계들을 알 수가 있죠. 8081 쪽으로 공격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8983 쪽으로 공격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스캐너가 기본 포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포트들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것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디도스 백도어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라이 본넷 같은 형태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본넷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것들, 디도스 패밀리에 관련된 그런 샘플들입니다. 근데 요 샘플들을 보시면은 전번 영상에서도 봤듯이 리눅스 기반의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서버로 사용하는 것들은 실무에서도 거의 리눅스 기반입니다. 지금 거의 다 리눅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게임들 아니면 뭐 NC소프트 쪽이나 그런 데서도 리눅스 기반으로, 아니면 그 안에다가 또 가상 컨테이너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가상 형태 그런 버추얼 머신을 사용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리눅스에.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악성 코드들을 많이 심어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리눅스 악성 코드를 많이 심고요, 개인 PC 대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 대상으로 이제 공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대상으로 이런 변종들을 계속 많이 발견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제 뭐 PE 포맷, 우리가 PE 포맷이면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뭐 CMD,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CMD라고 되어 있는 건 배치 파일 같은 형태죠. 예, 배치 파일 형태의 그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쉘과 관련된 악성 코드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파워쉘은 리눅스 아니고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죠. 윈도우즈의 기본 커맨드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대상으로 악성 코드 할 때는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악성 코드 형태나 아니면 이제 백도어를 연결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공격 도구들, 이게 공격 도구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안에다가 메타스플로이터, 현재 보면은 이제 메타프리터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예, 이 메타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많이 공개하고 있는 메타스플로이트 종합 공격 도구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때도 이 공격자들은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거나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그러한 종합 도구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백도어 형태든 본넷이든 다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는 공유하겠지만 이쪽에 보면은 악성 코드 샘플들을 또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10개예요 그렇죠? 랜섬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현재 언급하고 있는 악성 코드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목적으로만 활용하세요. 언제 또 다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격 목적으로만 여러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랜섬웨어, 아마 리눅스 기반의 랜섬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격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해시값들 정보들을 보시면은 실제 어떤 사용자들이 이러한 해시값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 로그들을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네트워크 분리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본넷이잖아요. 예, 본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악성 코드가 심어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예요. 공격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진행되면은 백도어들이 심어지는 형태로 많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 스크립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파워쉘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동 스캔도가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키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범죄자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스캔을 뿌리는 그런 로고들도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실 공격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대응을 열심히 지금 현재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또 들어왔죠. 이 두 번째 취약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열심히 주말에 이제 보안 설정을 이용해서 패치를 했다는 것이죠. 패치를 했는데 이제 신규 취약점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2.16 정도 버전으로 우리가 패치를 해야 한다라고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패치 파일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어제 그 다음에 그제 이제 뭐 새벽 정도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새벽 정도에 이제 봤는데 그것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말에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한 패턴 조금 한숨 쉬려고 했는데 이제 신규 취약점들이 나오면서 또 이걸 패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요 같은 거 이번에 나온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취약점들이 어느 정도의 보안 영역, 그 보안 영향을 줄 것인가. 위협이죠. 위협을 줄 것인가 했을 때 이 CVSS 값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3.5 정도예요. 그러니까 낮죠. 앞에서 했던 RC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였었거든요. 9에서 10 정도였는데 요거는 3.5입니다. 3.5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환경, 제한된 환경에 따라서 공격이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를 패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냥 보안을 수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RC 취약점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고 걔는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걔는 막아야 하는 것인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더 패치를 하라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 공식적인 또 패치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패치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나온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뒤나 아니면 2주 뒤나 또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저도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요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KR서트 쪽에 보시면은 제가 요것을 영상을 소개하면서 요 취약점 같은 건 쉘샤크 취약점이 있고 쉘샤크나 아니면은 제뉴베 쉘샤크나 아니면 하트블리드 취약점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현재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KR서트 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최신 정보에 이렇게 보안 공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공지 같은 경우는 보안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안 공지에 보시면은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아파치 로그4 제 요것이 이제 나왔죠. 지금 현재 최신으로 공지사항에 딱 뜨어 있고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트블리드 취약점 같은 OpenSSL 취약점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오픈도구의 OpenSSL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발생한 사례였었고요. 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좀 이상한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1부터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나와가지고 패치 권고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나왔냐고 보면은 2021년도, 이번 년도까지 나왔어요. 예, 새로운 취약점까지 다 더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2015년에서 이때까지를 한다면 거의 6년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언제였냐? 이때였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파장이 컸죠. 2014년도 4월이었었어요. 이때는 패치를 다 했죠. 정말로 요때는 제가 아직도 공격 당한 서비스에 대해서 통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리모트로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백도어를 싣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보들을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패킷에 대해서 저희가 SSL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격 패턴, 공격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건데 솔직히 통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개인정보들이 나갔나는 통계를 못 낼 겁니다. 이거는요, 아직까지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대해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잘 패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취약점이 또 나왔어요. 언제였냐면 두 달 뒤였어요. 두 달 뒤. 그래서 두 달 뒤에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냐, 다양한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똑같이 디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나왔죠. 그러니까 RC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다가 메모리 값의 정보, 메모리 누수죠.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RC보다는 메모리 누수 정보에 관련된 취약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 코드가 실행이 가능한 공격 코드들, 어떻게 보면 RC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한, 데이터관 조작이 가능한 것들이 우수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은 얘는 바로 오픈도구예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값 A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의 입력값이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동일한 구조 취약점들이 B, C, D, E 해가지고 계속 파라미터에 뭔가 버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터지면은 요거에 대해서 정보보안 담당자들, 정보보안가들이요 다 이제 파보는 거죠. 이 오픈도구에서 그것만 나오지는 않을 건데 라고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취약점들을 이제 버그헌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버그헌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번 취약점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로그포 J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건, 두 건, 공식적으로는 두 건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달 뒤에 이제 더 많은 취약점들이 만약 분명히 더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저희 그냥 추측입니다. 이제까지 흐름이에요. 근데 그 취약점들이 정말로 이제 심각한 취약점들이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냥 약한 취약점들만 나올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취약점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관심을 한번 받았으니까. 그리고 범죄자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패치를 또 다 했어요. 지금 이제 두 달 턴으로 하면은 어떤 거냐, 보안 담당자가 열심히 한 며칠 동안, 정말로 저 경험으로 한 1, 2주 동안 계속 시스템 패치를 했어요. 패치를 했는데 또 밤새 패치를 했어요. 또 저녁에 하잖아요. 이게 패치를 하고 난 뒤에 리부팅을 해야 하니까, 이거는 리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리부팅을 하니까 이제 서버가 저녁에 다 했고, 자 이제 조금 진정된다 보니까 두 달 뒤에 또 하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 관리자들, 그 다음에 관련된 운영자들, 그 다음 웹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한 개발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회의를 하죠. 정말 패치를 해야 하냐 말하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이제 우리가 남아가지고 또 패치해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DMZ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 시스템까지 또 일정을 잡니다. 1, 2주 또 걸리겠죠. 또 패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언제 나왔냐, 두 달 뒤에 또 나와요. 두 달 간격으로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OpenSSL 취약점이요. 정말 저희 정신없었습니다.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해요. 이렇게 만약 일정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화가 나겠죠. 운영자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한 번 하려면 한 번에 좀 패치를 하지, 맨날 하냐 막 이런 이야기부터 나오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관심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OpenSSL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만큼 하트블리드만큼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조회수가 보면 8만이잖아요 점점 줄어들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거 관심 없습니다. 이제 뭐 나왔다고 하면은 또 나왔구나 이런 걸로 이제 되게 되는 거고, 솔직히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릅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실제 공격 코드들을 사용하고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최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안 패치를 또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두 달 뒤쯤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이버상으로 저희가 범죄자들이 더 심각한 취약점으로 공격을 어느 한순간에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체계를 잡고, 이제 그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러한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 패치를 어떻게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제 적용을 시키냐,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이냐, 이런 프로세스들을 내부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뭔가 자동화, 프로세스적인 어떤 자동화들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좀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 경험을 나눔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새로운 소식이 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이 주제로 또 다루도록 할게요.